지금 보시는 영상 무진장 중요합니다. 엄청 중요합니다. 가겠습니다. 돌박차 저 앞에서 좌회전 할 거예요. 하이 빅스비. 하이 빅스비. 좌회전 들어가는데 오! 오! 다시 여기서 하이 빅스비. 좌회전 하는데 여기 사람. 사람? 여기 운동화 보이죠? 예. 사람. 저 사람 이미 건너고 있어요. 횡단보도 없고 여기까지 중간 정도까지 왔는데 아이코 핸드폰 하고 있었군요. 아 핸드폰 하느라고 핸드폰 네 핸드폰 맞죠? 핸드폰 뭐 저 손가락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네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무진장 중이에요. 밤에 골목길에서 천천히 좌회전을 도는데 아 여기에 네, 등도 없네. 등은 여기 있고 여긴 또 없어요. 등도 없어요. 네, 등도 없는 곳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 접촉사고 났습니다. 블록 보니까 검은 모자, 검은 자켓, 검은 바지에 핸드폰 하시면서 갑자기 차 앞으로 튀어와서 접촉사고 났습니다. 처음에는 괜찮다고 가셔도 된다고 하시다가 제가 주차해놓은 것 같지 어떻게 쫓았는지 모르지만 그 저 차에 있는 전화로 저한테 전화해서 내려오라고 하더니 경찰 부르고 보험사진 부르라고 119도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. 물론 조심운전을 했지만 사고 냈으면 제 잘못이죠.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. 거두절미하고 저렇게 전방주시 제대로 안 하고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 하면서 차 앞으로 뛰어들어왔는데 이래도 제가 실이 100% 나올까요?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투표해 보겠습니다. 블박차 100% 잘못했다.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. 보행자가 더 잘못했다. 보행자 100% 잘못이다. 투표 시작. 네, 조이맘님. 와, 이런 일 때문에 신랑이 하루에 3편 보라고 그래요. 라고 하셨는데요. 예, 밤에 좀 밝은 옷이었으면 보였을까요? 네, 쫀덕궁합님. 여러분들은 불박차 100%라는 의견이 2%입니다.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4%입니다. 보행자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4%입니다. 보행자 100%라는 의견이 20%입니다. 보행자가 뛰어들어왔나요? 보행자를 아까부터 건너고 있지 않았었나요? 여기서요. 보행자는요, 여기에서 블박차 쭉 가고 있는데, 보행자는, 자, 여기 벌써 여기, 건너고 있어요. 그리고 블박차가 틀을 때, 어디까지 왔나요? 여기.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오지 않았나요? 이렇게 가고 있는데, 예, 절반 가까이 왔는데, 뛰어드는 게 아니라 아까부터 거기 있었어요. 예, 거기 있었어요. 거기 있었는데 못 본 거죠. 아니, 뛰어들어온 거 아니잖아요. 저기 횡단보도 없어요. 횡단보도 없어요. 이렇게 건너갈 수 있죠. 건너갈 수 있고, 자동차가 불빛이 이쪽으로 향했어요. 그러면 저쪽으로 가는 줄 알았죠. 네, 저 보행자는, 아, 물론 자동차 신경 안 쓸 거예요. 자기 그냥 핸드폰 보면서 오는데, 여기서는 아직까지 불빛 저쪽으로 있어요. 여기서. 이때 틀어요. 이때. 예. 저 보행자는 아까부터 건너고 있었습니다.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. 좌회전할 때요. 좌회전할 때 안 보이는 거 내가 봐야 돼요. 여러분들은 보행자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은데요. 주택가 골목길 저기 좁은데 저가 6m 도로 저기서 보행자 100%라는 의견이 20%, 보행자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4% 있습니다. 이거요. 예, 여러분들 법원 가면 어떻게 할까요? 법원 가면 이렇게 합니다. 좌회전할 땐 고개를 돌려서 안 보이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. A필러에 한번 딱 들어오면 계속 안 보이죠? 예, 흰옷 입었어도 A필러 때문에 안 보여요. 내가 쫙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가 불빛 돌아가는 건 보려고 하면 안 보여요. 고개를 돌려서 멈춰서 봤었어야죠. 고개를 돌려서요. 그리고 횡단보도도 없어요. 무단횡단도 아니에요. 법원 가면 저 보행자는 뭐 10 내지 20%로 봐요. 블박차가 80 내지 90이에요.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그런 겁니다. 여러분들. 보행자를 건너는데 블박차가 와서 들이받은 거예요. 그래서 좌회전하실 때는요. 항상 안 보이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. 이런 사고 무진장 많이 일어납니다. 네, 아까
조이맘님께서 와 이런 일 때문에 신랑이 하루에 세 편 보라고 해요. 그렇습니다. 이게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. 저 조그만 여기 요거 건너는 거예요. 여기 가다 이렇게 건너잖아요. 그럼 자동차가 조심했었어야죠. 네,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미 절반까지 왔는데 왜 그걸 못 봤느냐. 물론 건너는 사람도 주변에 차가 오면 좀 조심해야 되죠. 거기 건널 때는 핸드폰 보면 안 되죠. 그래서 이미 절반 정도 왔는데 못 봤다라는 측면에서는 9대1 정도 볼 수도 있어요. 근데 스마트폰 보면서 주변을 살피지 않았다? 그래서 80대20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. 보행자가 10 내지 20이고요. 자동차가 80 내지 90입니다. 좌회전할 때 안 보이는 부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. 매우 중요한 영상입니다.